Times. 기다리던 스파르탄 앰플을 가지고 왔습니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기다리고 This is Sparta. 좋아요. 스파르탄입니다. 아 이게 사실 되게 유명한 앰프인데 저희 처음 해보잖아요. 그래서 스티 씨도 네. 아까 되게 반가워했었는데 만나고 싶었던 친구죠. 네. 그렇습니다. 벤더클레이라는 회사에서 나온 앰프인데요. 이 벤더클레이는 사람 이름이에요. 마크 벤더클레이, 네덜란드 사람입니다. 이 네덜란드 브랜드인 거 알고 계셨어요? 네. 네, 이 네덜란드더라고요. 전 사실 그냥 스파르탄만 들어봤지 마크 벤더클레이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는 별로 정보가 없었는데 오늘 찾아보니까 네덜란드에 있는 작은 마을에 위치한 베이스 앰프 전문 베이스 앰프와 뭐 스피커 캐비넷을 만드는 전문 회사라고 하고요. 그리고 이 마크 벤더클레이 본인이 베이스 플레이어로도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분이죠. 맞아요. 그래서 2005년도에 이제 설립을 해서 자기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베이스 톤을 만들기 위해서 베이스 업계에 뛰어들었다.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답답해서 내가 만든다. 약간 이런 느낌 있죠. 아저씨 되게 좋다.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거. 람보르기니가 이제 그 스포츠카 만든 것처럼 스포츠카 씨 내가 만들어. 약간 이런 느낌. 약간 이런 느낌으로 네, 시작을 한 마크 벤더클레이 스파르타입니다. 스파르타 지금 저희가 이제 버즈비에 캐비닛 포함해서 다양하게 좀 입고가 되어 있는데 그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이 앞에 놓여져 있는 하이엔드 벤더클레이 스파르탄 1200W 요게 270만원이고요 네. 지금 저희 밑에 놓여있는 이 캐비넷이 210LNT라는 모델인데 이게 220만원 그래서 합쳐서 지금 490만원어치 놓여져 있습니다. 캐비넷은 되게 다양해요. 110도 있고 112도 있고 해서 100만원대 초반에서 200만원대 중반까지 캐비넷이 나와있고요 캐비넷은 제일 비싼게 250이네요 410LNT가 제일 비쌉니다. 그래서 그 LNT 410LNT랑 이 베이스 앰프랑 같이 붙여놨을 때는 52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요 캐비넷 리뷰는 아니고 요 리뷰니까 캐비넷에 대한 뭐 자세한 코멘트는 생략하도록 하겠고요. 요 스파르탄 벤더클레이 스파르탄에 대해서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은 하이 퍼포먼스 베이스 앰플리파이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앞에 이렇게 노브 구성도 굉장히 단촐하고 그리고 뭔가 심플하면서도 되게 멋스러운 디자인을 보여주죠. 가격이 270이라는 이 금액이 우리가 기본적으로 쓰고 있었던 그 마크 리틀 마크 2에 비해서 거의 한 3배 이상의 금액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이엔드의 영역이고요. 저희가 지금까지 썼던 베이스 앰프는 어떻게 보면은 앰프 바를 좀 안 받게 하기 위해서 100만원 정도 선에서 이제 저희가 세팅을 해놨었는데 이걸 오늘 듣고 나서 저희가 아까 처음 했던 게 아 우리 기본 베이스 앰프 바꾸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와서 우리가 기본 베이스 앰프를 이 정도 급까지 갑자기 3배로 올려버리면 그 다음 리뷰부터는 여러분들이 듣던 소리랑 전혀 다른 소리가 날 거기 때문에 예전에 리뷰한 것들이 좀 의미가 없어질 수 있어서 이건 약간 우리 욕심으로 그냥 묻어버리고 결국엔 또 리틀마크와 함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그래서 리틀마크를 또 비교해서 들려드릴 건데 체급 차이가 워낙 많이 나기 때문에 사실 뭐 리틀마크보다 이게 더 좋다 약간 이런 느낌이라기보다 100만원 전후에 그냥 그 어떻게 보면 보급형 앰프 헤드와 그리고 실제로 하이엔드와의 차이는 어떤 점에서 나는지 그런 것만 좀 포커스를 맞춰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저희 메트로 익스프레스 여기 사도스키의 재즈 JJ 베이스 5현으로 모니터를 해보고 그리고 프리시전 사운드는 저희가 팬더를 한번 들려드려야 될 것 같아서 팬더 커스텀샵을 갖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본천을 넘어가는 사운드 이따가 기대해 주시고요. 시작은 JJ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사운드 들어볼게요. 이게 뭐 큰 설명이 필요 없고 사운드를 많이 들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악기는 패시브로 바꾸겠습니다. 네, 네 그렇죠. 지금 뮤트 상태가 되어 있고 마이너스 12dB 감색이 있고 0dB 있는데 우린 0dB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우 야 잠깐만 줄이자. 지금 전부 중립입니다. 5현 사운드 너무 좋고요. 자 여기 12dB로 가볼게요. 아 요정도 감쇄가 되는 거예요. 감쇄 효과 확실하네요. 자 거기서 액티브 가볼게요. 네 감쇄시켜요. 오우야 좋습니다. 자, 액티브 상태에서 들어볼게요. 계속. 자, 로우 올라갑니다. 로우. 와. 와, 대박이다. 건물 떨려. 오우야. 그 가운데 딸깍이 걸려요. 로우 빼볼게요. 로우 빼면 확 빠지죠. 자, 이제 로우 미들 있습니다.
와, 로우 미드를 올리는 거 되게 매력적이네요, 사운드. 아예 초저역보다 로우 미드를 올리는 게 좀 더 직관적으로 더 다가오는 것 같아요, 사운드가. 자, 미들 가볼게요. 미들, 미들 올려봅니다. 와우. 미들 빠지면 요 소리, 스쿱된 사운드. 미들 하이 내려갔고요. 미들 하이 올라갑니다. 오, 예. 와우. 자, 하이 내려갑니다. 하이 올라가요. 와, 최고로 올린 건데 이런 사운드 좋네요. 자, 그럼 이번에 톤을 한번 좀 만져볼게요. V자 형태로 아주 일반적인 형태의 사운드. 네, 약간 US 계열의 사운드고요. 이번에는 좀 빈티지한 느낌으로 잡아볼게요. 입니다. 슬랩 들어볼게요. 아우, 좋다. 패시브 슬랩이요. 소리를 그대로 다 빼준. 좋아요. 와, 이거 리틀 마크 들어볼게요. 우리 왜냐면 이거를 리뷰를 직전에 했던 건데 이걸로 리뷰를 했잖아요. 근데 소리가 달라. 다른 악기가 됐어. 자, 다 중립입니다. 들어볼게요. 네. 사실 리틀 마크도 좋긴 좋아요. 액티브 들어볼게요. 네. 약간 살짝 촐랑거리는 느낌 아니야? 쪽? 살짝 평면적이라 그래야 될까? 조금 네, 미들 쪽이 조금. 자, 지금 액티브죠? 자, 똑같이 요 리프를 그냥 계속 쳐볼게요. 제가 바꿀게요, 중간에. 계속 쳐주세요. 이게 달라. 코어가 다르네요. 공간감 자체가 이게 조금 평면적이라면 이거는 진짜 입체적으로 이렇게 쏴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여기서 튀어나온 사운드 자체가 다릅니다. 그리고 미들 대역에 그 뭔가 약간 답답한 땡땡함 같은 게 없고 다 와. 좋아요. 프리시전 가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가볼까요? 톤은 다 올린 상태입니다. 합니다. 이것이 바로 돈천 사운드. 나 너무 지금 찐텐으로 말했네. 개쩐다라는 아, 말을 하다니. 장난 아니다. 자, 또 바꿔볼게요. 좋아, 리틀 마크도 진짜 좋아요. 가성비 너무 좋고. 근데 그 같은 볼륨이 크더라도 이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랑 이 스프라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가는 거랑 좀 그 코어 자체가 맞아요. 예.
전체적인 그 존재감 자체가 훨씬 더 입체적이고 세계관이 크다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네요. 달라 달라. 좋습니다. 자, 이게 바로 가격 3배 차이에 어마어마한 가격 3배 차이에 그 하이엔드와 그냥 기본 어떤 가성비템의 약간의 그 레벨 차이를 좀 오늘 살펴봤어요. 좋습니다. 정말 그 기본 피지컬로는 지금까지 했었던 뭐 200만원대 300만원 한 요정도쯤 되는 이 앰프 중에서 상당히 인상적이고,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야 이거 뭐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아 이거를 기본 앰프로 모니터용으로 우리 시연용으로 놓고서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정말 딱 기본 기초가 너무 잘 다져져 있는 그런 사운드. 악기 소리들을 그냥 다 그대로 잘 클리어. 맞아요. 네. 그 느낌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와 이 스파르타네요 진짜. 네 그러면 이펙팅을 좀 해볼까요? 공간계 좀 넣어보고 드라이브도 좀 넣어보고 해보겠습니다. 그 어떤 베이스 드라이브 소리보다 훨씬 멋있다. 좋습니다. 진짜 멋있는 사운드 잘 들어봤어요. 오늘은 뭐 이렇게 그냥 많이 듣는 걸로 충분했던 것 같습니다. 와 드라이브가 정말 감동이다. 좋아, 와, 드라이브 진짜 깜짝 놀랐어요. 공간기 딱 넣었을 때 너무 과한가 이랬는데 드라이브 넣으니까 와 제대로네요. 장난 진짜. 진짜, 네. 진짜 제대로다 이거. 좋습니다. 오늘 저희 뭐 점수를 드릴 건 아니고요. 승차십도 그냥 한 줄평만 간단하게 하나씩 주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스파르타 이름대로 되게 강력한데 또 그 안에 디테일이 엄청 살아있는 것 같아서 제 한 줄평은 미친 디테일입니다. 네, 미친 디테일. 네, 맞아요. 진짜, 정말 와.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정말 디테일하게 그대로 재현해주는, 뽑아주는 그런 느낌이 좋았고요. 야, 장난 아니네. 저는 이제 그 어떤 뭐라 그래야 될까, 스파르타라고 했을 때 와, this is Sparta 이렇게 하고 막 되게 뭔가 무력만 떠오르는 경우가 많잖아요. 엄청 막 피지컬과 막 험악하고 약간 이런 무력만 떠오르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런 느낌은 아니고 무력과 그 어떤 되게 지혜로움을 겸비한 느낌이에요. 그런 기본 그 어떤 톤에 대한 이해도와 성실함이 딱 정립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력까지 좋은 느낌. 그래서 저는 문무겸비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애착인형 같은 친구예요. 아, 네. 그런가요? 그냥 이렇게 끼고 입고 싶은. 아, 애착인형이라고 하기엔 너무 무서운 느낌이라. 네, 그렇습니다. 애착인형 오늘 같은, 마크 밴더클레이의 무시무시한 정말 좋은 양질의 하이엔드 앰프 스파르탄 같이 보셨고요. 다음번에도 저희가 뭐 스파르탄의 다른 모델들 혹은 다른 캐비넷들 보여드릴 기회가 있으면은 바로 준비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밴더클레이의 스파르탄이었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악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